오늘 제 연대 동문 노량진이랑 부산 등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제 친구 장 교수 연구소에 놀러 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인사도 하고 영상도 몇 개 찍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랑 대학교 때 굉장히 친했고 사회인이 되면서 아무래도 각자 먹고 살기 바빠서 좀 뜸해지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보는 친구입니다. 지금도 제가 사건을 다루다가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면은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함께 법학을 연구하고 아주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장 교수 한번 문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쪽은 수험생들 와서 같이 공부하는 책상인가요? 여기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런 책상이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책도 볼 수 있고. 아, 이거 뭐, 여기 우리 주변하고 같이. 아, 이건 이제 저랑 같이 주변하고 같이 만든 책상이고요. 저랑 우리 장 교수님이랑 같이 만든. 이쪽은 이제 스튜디오. 아, 스튜디오. 예. 이쪽은. 이쪽은 앞으로는 상담실로 쓸 건데 지금은 이제 아직 정리 중이고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장재혁 교수님, 노량진이랑 부산 등지에서 형사법과 행정법을 수험생들에게 가르치는 장재혁 교수님 연구실에 제가 놀러 왔습니다. 장 교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많이 찍잖아요, 그죠? 그렇죠. 장재혁 법학연구소 TV. 장재혁 법학연구소 TV. 아. 장 교수님 영상 찍으면서 항상 우리는 영상 찍을 때 존댓말 쓰잖아요. 근데 저랑 장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존댓말 쓰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뭐 수험생들이 있지만 정말로 친구다운 그런 어떤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 좋네요. 내가 아까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연구실에 술이 엄청 많더라고. 술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 술. 왜 이거 다 어디서 난 거야, 이거는? 아, 내가 이거 홀짝홀짝 마시는 거지. 사무소. 요즘 뭐, MZ세대 다 이제 위스키. 아, 요즘은, 요즘 뭐. 그래서 위스키 오픈런, 이게 그치? 장난 아니지. 12년산이고, 내가 저기, 우리 조변 오면은 깔라고 내가 또 좋은 거 그래? 해놨어요. 달모 한번. 일단 요거 한번 가볼까? 우리 영수 씨 쓰고, 영모 문제. 아, 아, 궁금한 게 요즘 노량진에서 출강 나가는 데는 노량진도 있나? 아, 지금은 노량진에는 없고 그 대신 이제 여기 지금 원격 학원을 차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원격 학원은 학생들이 오는 데는 아니고 여기 스튜디오에서 강의 촬영해서 송출하고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형사법 행정법 다 하잖아. 어떤 쪽이 더 재밌어? 공부하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아,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게 조변도 공부해봐서 알지만 형사법은 처음은 쉬운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선이 없네. 약간 이런 학문이고 행정법 같은 경우 는 처음 보기엔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데 근데 좀 공부해 보면 아, 이게 다 비슷한 거구나. 그거마다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재밌는 점이 있고 또 사법시험 7법이잖아요. 7법. 헌민형, 그리고 행정 상법, 민소, 형소, 소송법. 나는 행정법이랑 헌법이 제일 재밌었어. 그래, 그때 결국에 내가 이제 헌법 강사다 하고 행정법 강사다 하고 그랬는데, 형법을 내가 제일 처음 한 게 대학교 그 수업은 아마 장 교수랑 같이 듣진 않았던 것 같은데. 박상기 교수님. 들었나? 같이? 아니, 나는 그때 한상훈. 아! 박상기 교수님 형법을 처음 들었는데, 아,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 친절한 스타일도 아니잖아. 집에서 샤워하다가 조금 울었어요.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어렵게 말을 그렇지.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쉽게 아주 떠먹여주는구나. 그래. 그때는 이제 사법시험 강사 선생님들은 진짜 돈 많이 벌었잖아. 뭐 그때는. 당시 시세로 뭐 1년에 네. 30억이야. 난 또 이제. 20년 전 얘기인데. 난 또 이제 이쪽에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때 얘기를 전설처럼 듣는데, 때는 한 달 끝나면 정산할 때 또 한 70-80%가 또 현찰박치기였대요. 딱 정산하면은 보스턴백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줬다는. 몰라, 검증은 안 됐어. 나중에는 이제 신림동 가서 강의를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내가 학교 졸업하고 강의를 할 때는 신림동 강의는 뭐 사법시험이 그때 이제 없어지는 바람에 없어졌지. 나 그래서 이제 공무원, 헌법, 행정법, 그리고 이제 변호사 시험 공법, 그것도 이제 헌법행정법이지. 그렇지. 그렇게 강의하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장 교수랑 같이 쓴 책도 그렇지. 같이 읽고 그러는데. 아, 근데 이게 해봐서 알겠지만 일이 정말 많잖아, 강의하려면. 엄청 많지. 엄청 많아. 아, 그리고 저 책 하나 만드는 것도 진짜 막 애 낳는 것 같은데, 애 낳고 나면 속 썩이는 것도 똑같아. 중간에 오타 있지 막. 아무리 걸러내려고 해도 끝없는 오탈자 나오고, 그 오탈자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우리가 법을 가르치다 보면은 판례가 변경되는데 못 따라가는 게 치명적이잖아. 치명적이지. 판례 변경을 못 따라가는 게 수험생들한테도 정말 민폐고, 강의하는 입장에서 맞아. 그 남한테 피해 준다는 그것
또 엄청난 부담감이야. 엄청 스트레스. 형사법 1탄 누구야 지금? 지금 이제 유명한 게 김대환. 김대환. 아니야. 나는 그 뒤에. 김대환 교수님이 있고 그다음에 신광훈 교수님이 있고 김중근 교수님. 뭐 이렇게 이제 빅3 이렇게 빅3야? 하는 거지. 장 교수까지 빅4. 아, 빅4로 합시다. 빅4로 합시다.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만 해도 노량진에는 난 지금 모르겠어 학원판이었던 요런 노량진에 좀 낭만이 있었어. 선생들끼리 같이 이렇게 잘 어울리고. 아, 뭐 그랬다고 하더라. 밤 10시 넘어서 노량진 술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선생들이에요. 10시에 끝나잖아. 그러면 이제 딴 사람들은 10시면 집에 갈 시간이지만 선생님들한테는 10시면은 저녁 6시야 이제. 저녁 6시. 그러니까 10시부터 2시, 3시까지 마시고. 물론 나도 그 끝물이라서 그렇게까지 많이 어울리진 못했는데 그래서 형님들이랑 술 먹으러 많이 다녔었지 그때는. 그때는 나도 한참 어렸을 때고. 이거 노량진도 시리즈로. 예전의 노량진. 그때는 참 낭만이 있었는데. 낭만의 노량진. 이것도 재밌겠다. 자주 와야 될 것 같아.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형사법 얘기, 행정법 얘기, 공부법 얘기. 장 교수와 조 변호사의 법법법. 하나 만들려고. 각이 딱 나오는데. 장 교수, 조 변호사의 법법법. 형사법, 행정법, 공부법. 뭐 영상을 해야 되니까 자주 와야 될 것 같아.